안녕하세요. 네. 아, 왜 도망가네?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나를. 우리 여기 올라와. 지냈죠? 응? 어떻게 지냈어요? 시계콕이 있고. 네. 이거는 엑소 좀 맞고 나서. 네. 3일 후에 한번 했어요. 저는 어땠어요? 저는 건강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엑소점? 그거는 뭐예요? 엑소점은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 치료제라기보다는 염증 관련된 질환들을 도움이 되게 많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증상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국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막 30번, 40번 했었죠. 설사, 체중 감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심했을 때 이렇게 하트가 붙어잖아요? 19, 25분에 했다 3월에 총 7번 했다 이렇게 해서 마릴라한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붙어 사진들 이렇게 다 찍어 놓으시고 이거 먹을 거 굉장히 잘 해놨죠. 그냥 뭐 사실 의료 차트처럼 너무 잘 해놓으셔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알 정도로 진짜 뭐 상이 있다면 대상감이 아닐까. 우리가 또 멀미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저는 일부러 오거든요. 걸어서 한 시간. 차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물이 때문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받았는데 한원장님께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우리 오늘 주사 맞고 아이씨야 이게 룰이거든? 4주라고 해요. 할게.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재키찬 초창기 구독자여가지고 앞으로도 재밌게 촬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얘가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별 다름 없이 다리 안 절어요? 조금씩 절다가 조금씩. 이제는 조금 힘이 점점 들어가서 살짝 지금은 조금 없는데 얘가 무릎이 되게 안 좋았어서 네. 수술하고 나서도 한참 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일단 오늘 저 상처도 네. 좀 아직도 좀 좋죠. 네. 네. 연고 발라주시죠? 계속 발라야겠죠? 네. 많이 핥아요? 조금씩 핥으려고 해서 그쵸, 그쵸. 네카라를 하면 안 하는데 네카라를 계속 해야 되죠. 핥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아 핥지 않으면? 네. 근데 몰래 숨어서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날 때쯤이 제일 간지러워요. 사람도 이제 딱지지만 간지럽잖아요. 네. 지금 제일 간지러울 시기여서 저거 막 핥아놓으면 또 엄청 빨개질 거거든요. 칼라 풀어보시고 보호자 계실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네. 이제 외출하시거나 주무실 때나 이럴 때만 칼라 좀 씌워놓으면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잘 나가서 걱정이 됐죠. 아 그죠 그죠. 오히려 너무 빨리 걸어서. 그냥 집에서 했던 행동 뭐 인형 갖고 해서 항상 해요. 네. 자기가 인형을 갖고 흔들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원래 시추들이 썩이물 타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뭐 푸들이나 요크셔트리아 말티즈가 많고 이게 딱 좋아졌다는 걸 보면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보호자 왔을 때 나오고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인형을 물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인데 그거조차 한다라고 하면 진짜 많이 나아진 거죠. 다리를 쓰더라도
얼마나 힘을 주고 쓰는지 오늘 체크 좀 할 거고, 힘을 줘서 쓰면은 사실은 재활도 그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서서히 일상생활. 그렇죠, 그렇죠. 네. 디딜수록 이제 좋아지니까. 네. 쓰고 있는데도 별로 안 무서워요. 아빠야. 네, 숨만 쉬세요.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나면 이제 딱지가지니까 회복하면서 근데 그때가 제일 간지러워요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이 핥아서 오히려 감염을 일으키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회복되는 끝 무렵쯤에는 목에 이제 칼날을 씌워서 이제 핥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문신이 여기 레이저. 아, 레이저는 뭐예요? 아, 레이저 치료, 재활 치료 중에 하나. 안경 써야 돼. 안경 써야 돼. 써야 돼. 아이 눈 나빠져. 안경 써. 알았어 쓰지 말까? 안경 써야 되는데 너가 싫어서 카라 쓰고 하는 거야. 너무 작아. 저 그런가? 과장님? 모자 씌울 거야? 몽실이 보호자님! 31일날 12시라고 좀 하셨죠? 레이저 하고? 네. 나왔어요? 우리 치료하고 오니까 더 나아져, 더 날아갈 것 같나 봐요. 힘이, 아이고, 잘 치료하고. 아이고, 이뻐. 코 오네. 응? 다 나섰어요. 다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도 같이 왔어. 어떻게 지냈어요, 마리는? 고관절 수술하고 난 뒤에 네. 잘 괜찮았는데 네. 계단 올라가는 거 아직 힘들어가지고 그때 양쪽 고관절 슬개골이 다 네 군데가 안 좋아서 맞아요. 오른쪽만 했는데 네. 왼쪽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다리 들거든요. 아. 수술 안 한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고관절만 수술하면 관절을 이루는 게 이제 뼈하고 뼈인데 그 뼈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뼈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둔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힘을 받으니까 점프력이나 이런 건 떨어져도 계단 올라가는 거를 불편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불편했다라고 하면 다리 저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서 있을 때도 좀 이렇게 들고 있는다거나 이런 건데 잘 걷는데 계단이라든지 이런 좀 특별한 상황에서 좀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우측이라고 하면 무릎, 좌측이라고 하면 둘 다 가능성이 좀 있죠. 고관절은 사실은 뭐 재발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한번 수술하면 통증이 다시 생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때 수술할 당시에도 무릎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염증도 제법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우측을 불편하는 거면은 무릎관절 쪽에 염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치아 좀 볼까요? 무서워. 눈이 엄청 커졌어. 눈이 맥스로 커졌어. 어? 치은염이 좀 있네요. 이거는 이빨 닦아줄 때 피는 좀. 그죠, 그죠. 이게 치은염이 있어서. 스케일링은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은 뭐 플라그부터 시작해서 치석들이 조금씩 끼는데 잇몸하고 치아 경계에는 포켓이 있어요. 이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치석들이 막 들어차기 시작하면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에 염증들이 생기죠.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치석이 위로 붙으면서 치조, 그러니까 이제 치 뿌리가 있는 쪽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치아는 잃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치은염 단계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 관리를 하셔야만 치아를 잃지 않고 갈 수 있을 상황인 거죠. 양치질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금니 안쪽도 닦아줘야 돼요? 중심은 이제 겉에만 하는 거예요. 다만 안쪽까지 깊숙하게. 껌을 주시는데 껌의 선택은 이 껌 두께가 치아를 완전히 폭 들어가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좀 있어요. 산이는? 산이는 피부병. 여름만 되면 생겨요, 사실은. 아하. 네. 이거 많이 긁겠는데? 많이 긁어요. 그래서 데카를 좀 많이 시원하게. 피부병 있다고 하시는데 네. 여름에 더 심해지고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계절적 요인을 타는 애들이 있어요. 피부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좀 더 고생하는 애도 있고 오히려 환절기 때 좀 건조하시기에 좀 고생하는 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좀 털을 짧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털을 깎음으로써 개선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잖아요? 털이 가능하면 털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와 대박이다. 1.3. 헷갈린다. 퇴행성별 다 진행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니가 좀 심해. 그런데 여기가 제일 안 좋은데요. 그런 거 같아요. 보시면 원래 잇몸 경계는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위로 치고 올라간 거고 이쪽은 치석이 너무 많아서 잇몸이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치아는 치과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지만 발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시작하고 나서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MRI 상에서는 이제 뇌염이 너무 심해서 뇌가 제법 많이 녹아있는 상태? 1년 만에 오신 거잖아요. 아 저는 2주년 거시켰어요.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아 푸딩이가 또 고비도 좀 몇 번 있었고요. 입원도 많이 했었고 안 심하게 아팠었는데 또 이렇게 씩씩하게 이기고 일어나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죠.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도 계속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맞아요. 저는 진짜 큰 응원을 받았었어요. 어때요? 아, 푸딩이 너무 좋았는데 네. 혀 말리는 게 혀 말리는 게 꼬꼬거려가지고 제가 입을 보는데 혀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때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혀가 그 수식을 제가 입 벌려서 빼주거든요 먹을 때는 잘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 잘 움직여요 계속 자극을 하긴 해야 돼요 아 이거를? 네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 이것도 기능이니까 이제 선생님 볼게요. 아야야. 아야야. 이제 대변도 그 흡수 안 하고. 변도 좋고. 아. 그리고 다리가 뒷다리가 이렇게 세우면 자기가 한쪽 발을 뛰더라고 이렇게. 얘 뒷다리 질질 끌어다. 예 맞아요. 아 신기하다. 와 얘 균형을 전혀 못 잡았었는데 얼추 잡네. 이거 봐. 오. 야, 앉아있는 거 봐. 쿠션 없이는 안 됐었는데. 네. 이야, 엄청나구나, 앞등이. 응? 엄청나구나. 혀도 잘 움직이고, 옳지. 휠체어 안 나왔을까요? 휠체어 왔대요. 아, 왔대요? 네. 네. 오늘 앉혀보고, 네. 휠체어도 저희가 세팅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할게요. 아, 정말 궁금해서 계속 연락해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그니까요. 아니, 저는 푸딩 집에 데리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전화 오면 놀래요. 아, 그래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네. 자. 근데 여기 입주인이 좀. 아, 야, 맞다, 입주인. 이거 까먹으면 안 되겠다. 선생님, 아이 잘하네. 푸딩이 살쪘나요? 네, 저 엄청 적었고 왔어요. 그 전에 좀 뼈가 좀 만져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코덕코덕 한대요. 왜? 엄청 살쪄갖고 왔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놀라요. 지금 1년을 누워 지냈는데 서 있을 때도 이거 발끝이 닿는 게 애기한테는 더 좋으니까 뭔가 이런 데 자극이 가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도 이렇게 누워있고 좀 쉬어야지 이렇게 잠을 좀 쉬고 내가 하다가 좀 불편한 것 같거나 그런 거는 저희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가져올게요. 집에서 막 갖고 싶어 하세요. 아유 잘했어. 터키야 오늘 드디어 수술하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이 친구는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야? 얘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됐는데 사상충 감염이 너무 심해서 목 쪽에 있는 혈관을 열어서 그쪽으로 심장까지 그 도구를 집어넣고 심장 안에 있는 이 벌레들을 꺼집어낼 거예요.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게 무슨 반려견들? 그때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서 아이를 구조해서 이제 치료해서 입양까지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조를 할 테니 좀 치료를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수술을 할 예정인 거죠. 치료제가 나온 거는 한참 됐죠,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뭐 치료제 구하기도 좀 어려웠었고, 중증의 심장사상충 감염일 때, 사실은 주사 치료만 거의 대부분 했었는데, 지금은 수의사들 기술들이 많이 또 좋아져서, 벌레를 제거하는 시술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심장사상충을 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사상충 길이가 긴 거는 막 이만해요. 심장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지금 우심방 쪽에 굉장히 많아요. 우심방에 서로 얽혀갖고 초음파를 봤더니 거기에 막 굉장히 득실득실한 것들이 확인돼서 꺼내면 아마 이 육안으로 봐도 혐오스러울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있어요. 네, 충분히 볼 수 있다. 수술을 하면서 그 심장사상충들을 다 제거하는 게 목표인가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제거를 한다. 우측 심장에만 있지 않고 폐동맥을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우심에 모여있는 것들만 보통 제거하고 폐동맥으로 넘어간 것들은 이제 약물로 치료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를 이제 줄이는 거를 목표로 가는 거죠. 수술을 오늘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응원하는 입장이고 중대학 수술을 최고 잘하는 선생님은 해주실 거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또 아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화상충에 걸렸는데 그 앞전에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수술을 계획한 지는 좀 됐는데 계속 컨디션도 좀 올리고 이러는 바람에 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컨디션도 좀 올라온 상황이어서 오늘 수술을 결정하고 이제 수술 곧 들어갈 예정이에요. 어피야 잘 견뎌야 돼. 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 걱정이긴 해요. 몸도 약하고 되게 좀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서. 더할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좀 많아요. 시간이 좀 된 거 같습니다. 네. 놓쳤나? 아, 놓쳤나봐 몇 마리. 왕건이 느낌이었는데. 우와. 이게 사상충이 지금 끊어져가지고 뒤에 훨씬 많이 달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밖에 계시고. 근래 나온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불쌍하죠. 심장이래봐요. 호두알 많을 텐데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너무 불쌍하네요. 참 나오니까 움직이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구조할 때 너무너무 힘든 친구였기 때문에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발 이것만 잘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우신방에 있다가 폐동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우신방에 있던 애들이 폐동맥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추적하면서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게 맞죠. 동맥 쪽으로 가면은 꺼내기가 어려운가요? 그죠. 여기는 판막도 있고 하니까. 피학돼 된 동물들이 위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채널인 게스트하우스라는 기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받은 럭키의 경우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던 친구였나요? 럭키는 저희 채널에 이제 110번째로 출연하는 친구였고요. 2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서 제보자님이 제보를 해주셨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구청에서 출동을 해도 아무도 구조하지 못해 포기하던 친구였고요. 저희가 동물 구조대 리버스랑 한
달간 잠복 끝에 간신히 이제 구조를 하고 구조하고 보니까 또 심장상충에 심각하게 감염이 되어 있었고요. 마취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악화했지만 지금 심장상충을 당장 꺼내지 않으면 당장도 미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 참 너무너무 미안하네요 얘한테. 근데 이제 수사장님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일단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애가 불쌍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전 저희 채널이 3년이나 더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학대나 유기당한 애들이 과연 많을까? 근데 제보가 정말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전 현장으로 계속 가야죠. 어떻게든 버리지 않는, 쉽게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하구나, 이 생각을 매번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갈 때마다 이게 정말 그냥 뭐 애호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빠지고 하니까 덜 움직이는 거, 기운이 별로 없는 거죠? 네, 네, 기운이 없는 거 같아요. 네, 호르몬 질환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고요.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동안에 과도하게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있었었고 이제 치료한 지 사실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두 달도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도 눈에 띄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활기 차졌다거나 물도 덜 먹고, 그렇죠. 물도 덜 먹고, 소변도 덜 보고, 어, 네. 뭐 이런 증상들이 개선됐다라고 하면 네.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나이가 15살, 16살 가도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자궁에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궁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수술 안 하면 사망 가능성이 있으면 나이가 뭐 17살이든 해야 돼요. 근데 필요하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요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주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콩팥이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저번에 콩팥 수치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신장도 그렇고. 네, 콩팥이. 그래서 그거 오늘 확인 좀 하고 그리고 피부 상태도 좀 확인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선생님, 잘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리고 갈게요. 네, 좀만 계세요. 네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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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야, 이렇게 가자할 거야. 에이, 소독 해주는 거잖아.
땀이 막 땀이 힘들어 이제 아팠나 봐. 겁나고 아팠지 뭐. 그러니까 막 땀이 막 축축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병원에 오면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졌네. 얘는 청구 한번 진찰해보자고. 네. 4월 며칠에. 맞아 맞아. 잡음이 좀 있어갖고 그때. 네. 그래서 잡음이 계속 있으면 심장 초음파를 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모델 급이라고. 아. 근데 확실히 애기 딱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하다가도 반응들이 우리 애들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객관적으로 예뻐요. 통증쯤 하고 만약에 잡음 들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네. 초음파 좀 볼게요. 네. 자, 잠깐만 여기 계세요. 편해하진 않고요. 네. 얘가 제일 예쁘대며 기분이 온다. 죄송해요. 얘는 지금 1년 됐잖아요. 약 네. 근데 지금 한 번도 경련 없었죠? 경련은 안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움찔움찔은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네. 고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 달에 두 번 있었다. 대충. 근데 그게 조금씩 줄고 있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약을 받으러 와야 되겠네. 네. 원래는 근데 간질이 있으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하면서 조금 풀어주잖아요. 네. 보통 경련 있을 때에서 보호자가 뭐 아시겠지만 눈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걸로 경련이 좀 빨리 멎을 수 있어요. 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아. 아 엄청 싫어하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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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일로 와. 알았지 알았지. 이거 봐 날씨잖아. 가면 딱 안겨 있어. 가자. 아유. 없지 이제? 엄청 귀엽지? 아, 참. 이거 봐, 큰일 나죠, 이거. 어?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아, 이 집 강아지 다 이뻐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좀. 내 취향. 이렇게 안으시고, 눈을 살짝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씩 되게 달라요. 근데 손을 계속 아직도 빨아가지고 잉크이도 봐봐. 자. 미키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다 좀 빨갛구나. 괜찮아, 괜찮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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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나랑 누가를 다르게. 초독한 소독약. 한 연고. 예. 네. 그 정도 하세요. 먹는 약은 안 죽어요? 먹는 약을 먹으면 빠르긴 한데 아주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아 먹잖아요, 약을. 네. 얇게 바르고 안고 계셔야 돼요. 10분 정도. 아, 10분. 예, 네, 얇게 바르고. 예. 네, 그러니까 뭐 TV 보실 때 얇게 바르고 이렇게 안고 계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잔디 코를 엄청 심은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코골이가 생기거든요, 강아지들도. 근데 이게 코 막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코 막히면은 칙칙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러면 코 막힘 때문이 아니라 이 후드 쪽. 예, 후드 쪽 살이 좀 늘어나면서 공기 흐름을 좀 방해해서 코골이가 많이 생겨요. 젊은 애들보다는 나이 든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얘 지금 8살 됐나?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코 보는 정도야 이러면은 좀 무시하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마취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눈으로 지금 후두를 다 관찰해야 되는데 사람이야 아 혀 내밀어 보세요 하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 없이 이렇게 다 눈으로 보는데 강아지는 가만히 있지 않아서 이 후두 관찰이 어려워요. 마취 없이. 그러니까는 마취를 해야 되는 검사들은 진짜 꼭 해야 되는 애들만.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코골이가 심해졌다고 하니까 갈수록 심해지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강아지들도 호흡 기간이 살을 빼면은 코 고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아, 똑똑하네. 그 이 선생님 너무 질문을 계속 잘하시네. 네, 질문도 잘하고 똑똑해요, 사람이. 네, 보기와 다르게 똑똑한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한정된 공간인데 살이 찌면 이렇게 좁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을 빼는 게 도움이 되는데 마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건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니까 지금 밍크 같은 경우는 살찐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도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 최근에 체중이 늘었다 그러면은 아 체중을 좀 빼보세요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날카로운 게 있죠. 네, 그래요. 좀만 계세요. 네. 한재욱 대표 원장님 밑에서 CBO 일하고 있는 정옥헌 외과 원장입니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제가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 우측 날개. 오늘은 요도로 조성술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원래 생식기 쪽으로 해서 우중을 써야 되는데 그분의 요도 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뒤쪽에 소변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루이가 결석이 너무 많이 자주 생겨요. 특히나 지금 한 3, 4년 사이에 결석 수술을 벌써 두 번 이상 받았고 또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치료들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결석이 또 생겨서 사람에서는 결석이 있으면 막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강아지들은 그런 결석에 대한 특징적인 통증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없고요. 보통 방광에 있다 하더라도 결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들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혈뇨가 있는지 아니면 오줌 싸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는지 그 다음에 오줌발이 좀 약해졌는지 오줌발이 약해지면 계속 싸요. 찔찔찔찔찔찔 그럼 뭔가 오줌 나오는 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보시면 돼요. 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오줌 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뼈가 있어요. 이런 결석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보통 이 뼈 앞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 뒤쪽에 지금 구멍을 열어줘요. 그러면 요도가 훨씬 넓은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되도록이면 저희도 아이들의 원래 그 태어난 대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외과 전공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잘하는 외과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외과이라고 그래서 오늘 수술이 잘 되고 좀 성공을 해야 루이가 또 빠른 시간 안에 개복하는 일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루이라고 오늘 수술 받을 친구고요. 사람 열면 검은색 채워. 그래 그래. 위치 이동은 끝난 건가요, 사장님? 예, 일단은 그 뒤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방광에서 압력으로 빼볼 건데 다행히 성공하면은 개복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개복을 해야 돼서 압박한다는 게 그 액체를 그냥 넣어서 방화가 짜면 그 응력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쏟아 나가길 기대하는 건데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배속들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쪽에 짜서 녹여줄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사이즈 전후의 결석은 배를 안 열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확보가 된 거니까. 수술 회복 기간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실과 뽑은 데까지는 일주일 정도? 그냥 수술 분이 안정되는 데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버둥 치고 이런 애들도 있나요? 네, 다 애들마다 다 다르긴 해요. 이렇게요? 씹어도 돼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제 이쪽으로 요도로 조정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도 카테타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는데 여기다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카테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거거든요. 하얀 옷들. 지금은 결석 다 빠지는 거 확인을 했고 넓게 구멍을 열어줬으니까 그쪽을 빼고 앞으로는 개복 없이 유지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녹색의 채소들은 약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으실 거고 여러 가지 막 무엇을 먹냐 안 먹냐가 되게 논란도 많고 아직 뭐 다 연구되어 있지는 않고 유전적 소인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이제 요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요가 농축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냐를 늘 체크를 이제 해야 돼요. 루이도 아마 주기적으로 소독 검사를 해서 뭐 더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저희랑 지낼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수술할 거는 이렇게 인대가 있을 때 여기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경골이라고 하는 이 밑에 뼈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뛰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졌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고 얘는 뒤로 밀리고 얘가 밀리면서 꺾여요. 보통 이제 쓸개골 탈구랑 헷갈려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쓸개골 탈구는 그렇게 들었다가 그냥 다시 내려놔요. 인대가 끊어지는 건 조금 극심한 통증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다리를 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쩔뚝쩔뚝거려요. 사람은 무릎이 이렇게 그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여기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항상 뒤로 밀리는 힘, 이 다리는 앞으로 밀리는 힘이 있어요. 항상 이거를 십자인대가 여기 잡아가지고 중화시키고 있는데 십자인대 역할을 없애려면 이 각도를 없애면 이제 애기가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거든요. 뼈를 깎아서 옮겨주는 TPLO라고 하는 수술을 할 거예요.
애들이 아무래도 강아지다 보니까 움직여서 회복이 더디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정형외과 수술하면 제일 힘든 게 보호자분들이 안쓰러우니까 뭐 잠깐 내 칼날을 풀어주면 이제 막 수술을 할거나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갈지 저희도 몰라요. 이게 한 번에 성공을 못하면.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각도나 이런 게 안에 플레이트 위치가 맞는지 계산은 했어도 실제로 하는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뼈가 붙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분도 한 두 달.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뼈가 있는 데라서 더 빨리 붙어요. 깨긴 했네요. 이 정도 다 깼는데 무통유산을 계속 밤새 오늘 마실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정신이 이렇게 약에 좀 취한 듯이 오늘 자야 돼. 안 그러면 아프고 그래서. 가는 다행히 이제 수술 잘 끝났고요. 여기가 지금 이 위에 뼈가 아랫뼈가 많은 이 부위가 이렇게 각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를 저희가 이 각도만큼 돌렸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된 거죠. 이 각도가 앞으로 회복은 이제 같이 재활치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절에 퇴행성 관절을 동반한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라든가 관리를 앞으로도 좀 받아야 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제일 좋은 거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거. 이제 강아지들은 귀여우니까 동글동글해지는 거에 대한 아무런 너무 귀엽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애기한테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관절도 안 좋아지고 지식도 생기고 호흡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이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더라도 모든 운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수중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고, 관절 주사를 맞으면 뭐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체중 빼는 게 최고예요. 다른 거 진짜 백날 아무것도 해도 체중이 안 빠지는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